안녕하세요. 부직칼럼니스트 이성입니다. 11월 10일 저녁에 방송된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서는 여심 저격 배우 비주얼 끝판왕 배우 손호준이 1일 식객으로 참여해서 서울 강서구의 밥상을 찾아 떠납니다. 식객과 배우 손호준이 찾은 두 번째 서울 강서 맛집은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서 닭도리탕으로 유명한 유림식당을 소개합니다. 이 집은 염창역 1번 출구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현지인들이 추천하는 닭도리탕 맛집입니다. 닭도리탕은 닭볶음탕으로 흔히 부르는데요. 볶는 요리도 아닌 닭도리탕을 닭볶음탕으로 부르는 건 잘못된 겁니다. 하루빨리 국립국어원에서 원래 이름 닭도리탕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이 집은 원래 1996년 증미산 자락에서 개업을 해서 2년 전 지금의 염창동으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증미산 시절부터 끊이지 않는 단골들이 찾아주기 때문에 항상 손님들로 북적이는 곳인데요. 이 집의 대표 메뉴는 토종 닭도리탕입니다. 닭도리탕에는 한 마리, 반 마리가 있는데요. 27년 전 증미산에서 시작한 그 맛과 그 양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토종 닭이라 그런지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10호 닭으로 1kg 가까운 닭인데요. 일반 치킨 두 마리 분량입니다. 가격도 5만원이라 토종 닭치곤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감자도 굉장히 크게 썰어 나옵니다. 매콤한 국물과 찰떡궁합입니다. 닭도리탕은 매운 뒤에 기분 좋은 달콤함이 올라옵니다. 한마디로 기분 좋은 매운맛이라고 합니다. 오래 삶아서 그런지 질기지 않고 부드러워서 뼈도 쏙 빠지고 퍽퍽한 가슴살도 퍽퍽하지 않고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물은 고추장이 들어가지 않아 깔끔한데요. 이 양념장은 하루에 고춧가루 양념을 18kg짜리 10통 180kg를 사용한다고 하니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2-3일에 한 번 600kg씩 제조를 한다고 하는데요. 간장에 간마늘, 후추에 비법 양념을 넣고 여기에 청양 고춧가루, 인도 고춧가루, 베트남 고춧가루, 굵은 고춧가루 등 4가지를 넣는다고 합니다. 오랜 연구 끝에 탄생한 4종의 고춧가루를 배합해서 하루 약 200kg씩 3일 만에 모두 소진한다고 합니다. 토종 닭은 매일 아침에 받는데요. 판매량은 평일에는 200마리, 주말에는 300마리를 완판한다고 합니다. 신선한 닭이 곧 맛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닭은 10분 정도 삶아 기름기와 불순물을 제거한 뒤에 30분을 더 끓여준다고 합니다. 끓이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센 화력을 위해서 도시가스 대신에 LPG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가스비만 월 400만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끊이지 않는 손님과 신선한 재료 그리고 맛이 있기 때문에 단골 손님, 신선한 재료, 맛있는 맛 이렇게 선순환이 이어지는 집입니다. 이 집은 특이하게 다른 사리는 없고 닭도리탕에는 찰밥이 나옵니다. 울타리콩, 즉 울콩이 들어간 찰밥인데요. 매운맛을 중화시켜주는 찰밥입니다. 27년 내공으로 쌓은 토종 닭도리탕입니다.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서 토종 닭도리탕으로 유명한 유림 식당을 소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